챔피언 차트 진입을 노리는 미스 김 소유미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버지라는 같은 주제로 각기 다른 느낌의 신곡을 들고 온 두 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박민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비타민수 박민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니, 신곡 발매를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 자,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의 싱글 앨범 울 아버지는 세계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 바치는 곡으로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아버지께 전화 한 통,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신곡 울 아버지라는 곡인데, 네,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점을 포인트를 두고 감상하면 좋을까요? 경쾌한 멜로디와는 대비되는 슬픈 가사, 그리고 조금 중독적인 멜로디에 중점을, 네, 두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반전입니다. 빠른 곡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가사는 신곡을 올린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항상 물을 때마다 민수 씨께서는 늘 아버지를 꼽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아마 TV에서 아들의 신곡 발표를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께 그 각오를 담아서 영상 편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박준경 경감님, 제가 오늘 트롯 챔피언의 울아버지 부르러 나왔습니다. TV 앞에서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박민수 씨의 신곡 무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무대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감성과 에너지를 한 번에 끌어올려 줄 박현호 김지현 씨의 무대 차례로 만나보시죠.